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1월 6일 연중 제32주일이며 평신도 주일입니다. 입당성가 227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32주일이고요. 가톨릭 교회를 구성하는 하느님의 백성인 일부인 성직자 그리고 수도자 그리고 대부분이 평신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평신도의 중요함과 또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네, 오늘 이 미사 중에 미사를 지향하는 모든 분들의 지향에 따라서 생미사 또 연미사 지향에 따라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에 임금이 전능하신 미라하나이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로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늘로 거룩하시고 오늘로 주님이시며 오늘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마카베오기 하권 7장 1절에서 2절,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어떤 일곱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군으로 고초를 당하며 법으로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임금에게서 받은 일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대변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신문하여 무엇을 알아내려 하시오. 우리는 조상들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소. 둘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말하였다. 이 사악한 인간, 당신은 우리를 이승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오. 그 다음에는 셋째가 조롱을 당하였다. 그는 혀를 내밀라는 말을 듣자 바로 혀를 내밀고 손까지 용감하게 내뻗으며 고결하게 말하였다. 이 지체들을 하늘에서 받았지만 그분의 법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것들까지도 하찮게 여기오. 그러나 그분에게서 다시 받으리라고 희망하오. 그러자 임금은 물론 그와 함께 있던 자들까지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 젊은이의 기계에 놀랐다. 셋째가 죽은 다음에 그들은 넷째도 같은 식으로 괴롭히며 고문하였다. 그는 죽는 순간이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소. 그러나 당신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릴 가망이 없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울의 테살로니카 2서 2장 16절에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영원한 격려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찬양을 받고 우리가 고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고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지시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어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일곱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가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네, 보통 강론은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가지고 사제가 현실에 맞게 이렇게 풀어서 함께 설명하고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인데 1년에 딱 한 번 이 자리를 우리 평신도 주일에 이렇게 평신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스스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요. 분동성당에서도 그래서 우리 평화방송에서도 우리 평신도 한 분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와 또 가치에 대해서 또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형제님 네, 초대합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방정성당 사목회장 민희롱 화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도록 허락하신 주님과 평화방송 사장님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5번째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을 위해 주교회의에서 1968년에 제정했습니다. 평신도 사도직이란 교회 설립을 위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평신도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성신으로 불타올라 마치 누룩처럼 세상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평신도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 곳곳에서 자기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며 복음 정신을 실천하고 세상의 성화에 이바지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빛을 밝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를 삶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이신 하느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십자가 넘어 부활과 은총이 있음을 믿으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제일로 삼아 실천하여 성령의 은총과 참된 행복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로 교회이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분명히 지녀야 합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하며 죽음을 넘어서 부활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어야 하고 죽은 이들이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라는 굳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데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유혹과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는 기도와 성사, 특히 성체 성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울러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며 힘과 활력의 원천이 되는 미사와 기도생활에 충실할 것을 다짐합시다.
아침 저녁 기도를 빠짐없이 바치고 짧은 화살 기도에도 자주 바쳐 하느님과 만나 대화하고 의탁하는 시간을 자주 가집시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주일 미사에는 빠지지 말고 참여해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하느님의 사랑을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필요한 영적 은총과 힘을 얻도록 합시다. 소공동체 모범 본당으로 알려진 저희 대방동 성당도 우리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성경을 성전에 천여권 비치하여 신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고 있으며 성경 이어쓰기도 하고 있고 성공 가정화를 위해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전 신자가 주무금을 바치고 주임 신부님께서는 그 시간에 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해 겨울부터 올 6월까지 세계 주교 신호도 교구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본당과 단체에서 교우들은 소그룹 경청 모임을 통해 신호도 정신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체험하였습니까? 마음을 열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서로 동반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배려와 식별을 통해 의미 있는 결실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대방동 성당도 거룩한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이 되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올 2월에 실시한 신호드 모임에서 58개의 소모임이 구성되어 400여 명의 신자가 경청과 친교로 81개의 신호드 결과물을 도출하였고 주님 안에 하나 되어 빛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평신도에게는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평신도의 눈부신 활약 없이는 교회가 사회의 여러 분야에 침투할 수는 도저히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바쁘다는 이유로 평신도로서의 직무와 의무를 소홀하였음과 교회의 안과 밖에서 일치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겸허히 반성하고 기도와 보속으로 성령의 보살핌을 청하며 참된 신앙적 삶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갈수록 커지는 빈부 격차 속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그들이 고통을 공감하고 적극적이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키워나갑시다. 저희 대방동 성당도 교구를 대신하여 48명의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솔봉이 미사와 신앙체험과 솔봉이들의 빠른 사회 적응을 위해 9명의 교사와 28명의 봉사자가 기쁜 마음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중병이나 생활고를 겪는 이웃을 찾아내어 이웃사랑 기금 모금, 하랑 카페의 수익금과 추석 선물을 전달하고 김장김치 쌀 나눔을 실시하여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신자들을 찾아가 미용공사와 미술봉사 등으로 어렵고 소외된 작은 이들이 버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호도 소그룹 경청 모임을 통해 신호도 정신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체험하였습니다. 신호 딸리타스의 여정,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지속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여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사제,
수도자, 평신도에 맡은 바 직무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정성되이 수행하여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완성되도록 더욱 노력하며 기도드립시다. 평신도들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부님들이 도움과 격려와 함께 저희 평신도들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55회 평신도 주일을 우리 평신도들이 참다운 신호도 정신으로 세상 복음화를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용기 있게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우리 이 세상에서 한인 나라의 건설을 위한 평신도들의 의무와 역할 또 중요함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이 살아있게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정성드려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을 주님의 진리로 이끌어주시고 특히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교회와 사회 복음화에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에 생명의 소중함을 불러일으키시어 인간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보살피고 창조된 모든 것을 조화롭게 지켜나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우울증이나 과로로 지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새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위령성월의 의미를 되새기고 깊이 묵상하며 참된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 오롯이 내 맡기며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이 기도를 즐겨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54번입니다. 주님은 너의
주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신비를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루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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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으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모든 이들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으로부터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오직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명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미사를 하고 이제 평신도 우리 대방동 성당의 사목회장님께서 평신도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온 김에 가족평화방송 TV 신문 라디오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그냥 인사 좀 전하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협력 또 기도 지원 이런 것들이 저희를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팬데믹 때 저희들이 조그마나마 역할을 좀 잘 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본당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그런 운동들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아프신 분들 또 노인분들 또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 평화방송 매일 미사는 계속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협력하시는 그 이렇게 ARS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네, 가끔 이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열심히 저희 모든 전 직원들이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또 협력자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협력자들이 이렇게 잘해서 노력해서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모두 일어나십시다. 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로 힘을 얻고 감사하며 자비를 바라오니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힘으로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고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27번입니다.